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랜만에 3세대 카니발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유튜브를 통해서 카니발에 적용 가능한 작업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이런 9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냥 타시는 분들보다 개조 작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완성한 이 차량 역시 기존의 9인승 차량을 불필요한 3-4일 시트를 탈거를 해서 4인 개조를 진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인승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4일 시트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버스 전용 차선이라든지 부가세 환급 같은 혜택이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9인승을 굳이 유지를 하면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닥 작업만 진행해 주셔도 새 차처럼 타실 수가 있는데 실내 그레이 색상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레이 모노룸 장판이 작업이 되어졌습니다. 1열부터 4열까지 들어가는 장판이라서 차량 전체를 깨끗하게 한번 싹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 봤을 때는 이제 4열 시트까지 탈거가 되어서 여러분들 차량 연비도 올리실 수가 있고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수납 공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열 시트가 비어 있는 것도 특이점인데 지금 보시면 2열부터 3열 위치까지 11자 레일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인승 카니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 작업, 현재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나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정말 많은 작업을 기록하고 있는 이 통합 레일 작업을 적용을 했는데 이 통합 레일 자체가 2열의 레그룸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인으로 적용했을 때 더욱더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서 옮겨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공간감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1열 시트는 여러분들 주행 상태 그대로 설치를 해 두었고 2열 시트에 제가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통합 레일 차량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2열 시트가 방금 보셨던 이 11자 레일이 적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순정 상태에서는 이렇게 3열 벽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뒤에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벽면에 간섭이 생겨서 시트가 이제 뒤로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레일은 지금 보이시는 이 바깥쪽 레버를 이용을 해서 당겨주시면 시트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좌우 이동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좌우 이동 브라켓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3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사라지게 되죠. 시트가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대신 이 벽면의 간섭이 사라져서 시트를 당겨서 밀어주시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네, 말도 안 되죠. 정말 아까 순정 상태랑은 절대 비교가 안 되는 지금 2열 시트가 그냥 9인승 순정 3열 시트 위치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이 상태에선 차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양쪽에 딱 연 상태로 이 2열 공간에 앉아서 쉴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실내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은 뭐 해수욕장 같은 데 놀러 가서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이후에 차 안에서도 이렇게 옷을 좀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고 이 내부 공간도 잘만 이용하면 여러분들 차박까지도 좀 놀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온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열 시트에 앉았는데 이 뒤쪽 듀얼 선루프의 뒤쪽 선루프가 더 뒤로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느낌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 작업 역시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길이를 맞춰서 작업을 해드리고 이 배선은 여러분들이 위쪽에 매트를 깔고 뭐 앉았을 때에도 크게 손상이 안 될 정도로 저희가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뒤로 눕히면 너무나도 넓게 누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진짜 지금 어느 정도 공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앉아봤는데 정말 넓습니다. 지금 이 앞공간이 문을 한번 닫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와, 누워서 최근 들어서 작업한 차량들 중에 실내 공간감이 가장 넓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일리 차량으로 쓰신다면 이 앞공간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법만 잘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공간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내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이 시트를 앞쪽으로 쭉 밀게 되면 뒷공간에 여유가 생기는데 이 수납밤 설치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 변경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개님은 수납함을 빼신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수납함을 넣으신다면은 이 4열 공간부터 2열 시트 이전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평탄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여러분들이 차박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가끔씩 차량 트렁크를 열고 뭐 풍경이 좋은 곳에서 쉬실 때 이 뒷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도 이 통합 레일의 장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넓은 차량의 시트들, 불필요한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개조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이 차량을 또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9인승 카니발 활용도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게 오늘 작업 차량에 대한 마지막 코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우리 3세대 올류 더뉴 신형 페이스리프트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보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